참 오뚜기 같은 나라인 것 같아요.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있었고 전 세계에서 참 가장 힘들고 못 사는 나라여서 아이티나 필리핀, 이디오피아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왔다고 들었어요. 그런데 그렇게 해외에서 도움을 받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 다른 나라들을 돕고 있는 나라로, 제가 이제 홍보대사로 있는 컴패션이라는 단체도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수혜국이 아닌 돕고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고,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는 그런 어떤 오뚜기 같은, 그러니까 열정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성인 것 같아요. DNA 안에 있는 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.